정말 기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 산호세인 SB48 제재운동본부에서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동생의 교육법안인 이 SB48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부모의 법적 권리를 찾자는 이 부모 권리 보호법안 PRE, Parental Rights in Education 6월 11일까지 3만 표 이상의 유효표가 획득이 됐습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전화를 받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정말 마침내 그 50만 4760표 획득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부족한 3만 표가 6월 11일까지 채워졌고, 근데 5만 표 이상이 들어왔어요. 근데 무효표가 많이 나오는데 3만 표에서 몇백 표가 오바가 된 겁니다. 단 몇백 표가. 예, 그래서 그 전화로 주님 세운 교회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실패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보고 축하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서명운동 본부장으로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일했던 김용복 장로님께 제일 먼저 연락하고 토요전도팀에게 가서 연락을 했더니 다들 손잡고 감사기도 드렸는데 감격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이 땅의 거룩함을 지키고자 몸부림친 그 땀과 눈물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결코 헛되게 하지 아니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산호세 본부에서 전해준 중요한 메시지는 마지막 3만 표가 결정적으로 미국 교회에서 거의 다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3만 표를 얻기 위해서 갈 때 그전에는 하루에 그래도 600표 심지어는 1000표를 얻을 수 있었는데 마지막에는요 하루에 30표가 안 나오는 거예요. 30표 50표가 안 나오는 거예요. 박박 다 한인들은 이제 박박 다 끌었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이제 이게 안 되는 거구나 저는 생각에 이렇게 하다가는 안 될 가능 3만 표가 모여질 가능성이 희박하겠다 염려를 하고 그냥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예. 그런데 어제 그 산호세 본부에서 전해준 얘기는 마지막 3만 표가 대부분이 미국 교회에서 나왔는데 미국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일어났느냐. 미국 교회 성도들이 한인 교회가 마켓에서 부스를 설치하고 서명운동하며 뛰어다니는 걸 신문으로 보고 얘기로 듣고 그들의 가슴에 불이 붙은 거예요. 저 한국 사람들이 태평양을 건너서 여기 와가지고 저들이 캘리포니아를 살리겠다고 몸부림치면서 지금 뛰어다니고 그 1년 가까이 그렇게 뛰어다니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미국 교회는 뭘 하고 있느냐? 이 땅의 주인이라는 미국 교회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 우리 미국 땅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뭘 하고 있는가? 그들이 막 각성운동이 일어났어요. 예. 그래서 이 3만 표가 그렇게 모여지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우리 한국교회가 이번 동성교육 저지운동에 바로 엔진 역할을 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캘리포니아 부흥의 불씨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패역한 시대에 파수꾼의 사명, 의인의 사명을 한국교회가 감당했다. 이민 100년의 역사에 가장 위대한 일을 해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때를 위해 이 땅에 한인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에 엔진이 있습니다. 비록 차가 작지만 이 차를 움직이는 것은 근본이 엔진입니다. 엔진이 나가버리면 차가 아무리 작아도 1m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큰 트레일러를 할지라도 엔진이 강력한 엔진, 건강한 엔진이 있으면 험준한 그 빅베어 마운틴을 다 넘습니다. 그리고 그 대륙 횡단 아무리 먼 거리라도 능히 엔진이 강력하면 능히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땅에 세워진 한인교회가 이 무너져가는 미국을 다시 세우고 무너져간 이 청교도의 신앙을 회복시키면서 다가오는 시대를 강력하게 이끌어 나가는 이 미국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영적 엔진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보내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에 세워진 1350개의 한국교회, 미국 전역에 세워진 4140개의 한인교회가 미국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영적 엔진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미국 교회가 새벽에 기도합니까? 일본 교회가 기도합니까? 베트남 교회가, 멕시칸 교회가, 중국 교회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오직 한국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이 미국을 살리는 역동적인 파워의 힘입니다. 시편 46편 5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러분, 새벽에 부르짖는 성도가 있는 땅 절대로 요동치 않습니다. 절대로 지진이 나지 않도록, 쓰나미가, 재앙이 닥치지 않도록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하나님이 토렌스에, 하나님이 캘리포니아에 계시니 새벽에 기도하는 교회가 있는 이상,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는 중보의 기도가 있는 이상 절대 이 땅은 요동치 아니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